돈 따윈 필요 없어요. 자폭장치 해제. 잘했네. 이제 이 쇼를 끝낼 시간이야. 아틀라스라는 놈은 없어. 존재한 적조차 없지. 이 새끼 넌... 나는 이용당한 거였나. 네 가족에 대한 얘기도 거짓말이었나? 네 이름은 프랭크 폰테인 이... 나는 지금까지 많은 동업자들과 일해왔지만 자네는 물론 충직한 코커스 패니얼이라니. 내가 우주 카인들리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말을 듣도록 유전자적으로 조작되어 있기는 하지. 어쨌든 저 기계가 유전자 열쇠 처리를 완료하고 자네가 라이언을 제거한 이상 이제 랩처는 내 것이야. 자네는 좋은 친구였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우정과 사업을 혼동하지 말라고? 여러모로 고마운데. 라이언에게 내 안부 전하는 것도 잊지 말게. 와! 폰테인 퓨처스틱스로 바뀌었어. 와, 씨. 라이언 인더스트리에서. 팔로우 미. 야, 시스터 도와준다. 루팅을 하고 가야지. 안 된다. 내가 구해준 것들이 날 도와주고 있군. 아! 안 보인다. 올림포스 하이츠. 나 시스터들한테도 당한 것인가? 테넨바움, 테넨바움 문신처로 왔네. Welcome back, child. Welcome to the city where you were born. You are angry at Fontaine, yes? 폰테인에게 화가 나 있죠? 안 그래요? 이제 진실을 알았을 거예요. 당신은 그의 도구에 불과해요. 폰테인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당신을 다시 랩처로 불러들인 거예요. 당신은 많은 리틀 시스터를 구해줬어요. 내가 구해준 애들인가? 당신한테 진실을 줬군요. 당신이 잠든 동안 폰테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일부 해제했어요. 완벽하게 조종당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에게 어떤 해를 더 가할지 몰라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당신의 마음에 수많은 자물쇠를 걸어놨어요. 폰테인이 그 열쇠 대부분을 갖고 있죠.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수종 박사가 당신의 마음을 설계하고 폰테인한테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줬지요. 머큐리 스위트에 있는 수종 박사 아파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폰테인에게서 살아남아라. Who's he? He's the one who saved me. 네, 내가 널 구했지. Mama Tenenbaum said he'll help. Come with me. Hey. 왜? 따라오라고? 잠깐만. 와, 꼬맹이도 겁나 많아. There he is. 어, 와,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했던 건데. 팍팍팍팍팍. Who's he? He's here to help us. 열어줘. 오빠 갔다 올게.
이젠 테넨바움과 사이좋게 지내나 보군. 전형적인 엄마 오리지. 그래, 좋아, 재밌구만. 재밌어. 하지만 부탁인데 또 우주 카인들리. 아, 우주 카인들리 진짜. 내가 이거를 하도 오래전에 해서 옛날에 인피니트 할 때 우주 카인들리 까먹었었어. 안 통하죠? 안 통해 임마. 어, 다른 것도 있어. 코드 옐로. 아, 최대 체력이 줄었습니다. 아, 씨. 와, 다른 것도 해놨었어? 폰테인의 마인드 컨트롤에서 벗어나야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구할 수 있다고. 저 밑에 가서. 내놔. 이제 석궁 타임이다. 해킹. 아, 왜 해킹이 안 돼? 아. 자동 해킹. 아, 자동 해킹. 어디 갔지? 아, 여기도 리틀 시스터 두 마리 있네요. 아, 진짜 이게. 야. 그냥 첩 때리는 게 빠르지 아주 그냥. 해킹이 안 돼. 한 번 더 해야 돼. 매수. 빅데리 잡고 가는 게 낫겠지? 자동 해킹. 근데 왜 얘 안 부르지? 빨리 불러. 빨리 리틀 시스터를 불러라.
senseless to them. Useless to them. Get up! Get up!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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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아담은 인간의 능력을 모두 향상시켜요. 본성만 빼고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작은 선물을 보냈대. 그럼 바로 여긴데. To help ease your burden. Master Fontaine's Dagger. 돈도 꽉 찼다. 와, 500달러가 만땅이라. 뭐 좀 사야겠어요. 우리 거지? 아미가 전기 산탄 꼭 필요합니다. 아미가 오 마이 갓. 이 자식이 내 체력을 자꾸 줄이고 있어. 선물. 방탄복 2단계 이걸로 바꾸고요. 기술 강화제 슬롯, 자동 판매기 이용료로 갈까? 보안 경보의 지속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이걸로 하죠. 전투 강화제, 모든 물리적 데미지를 줄입니다.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연구 점수, 렌치로 얼립니다. 렌치를 얼리자. 됐고. 체력 업그레이드. 전기방어 안 해. 그런 거 안 해. 전기인간. 그런 거 필요 없어. 살 게 없네. 가짜 표적. 얼음을 거의 안 쓰니까 얼음으로 바꿔야지. 끝장을 보자. 여기서 은신 뿅. 내가 안 보이죠. 나는 은신이거든. 어우, 쥐가 죽어. 석궁. 염력.
이브 돈은 꽉 찼고 쓸만한 게 없군. 아 시끄러. 숟가락 살인 맞네. 죽었다. 좋아. 숟가락으로 죽이겠어요. 죽으면 한 개님 고맙습니다. 저기 하나 있잖아. 해킹. 싸워라 싸워라. 인신 모드로 가야겠는데. 저기 아담을 처치하는 거죠. 얘네들이 다 아담에 중독된 저기 스플라이서들이라. 와! 죽다니. 아. 때려잡겠어. 네. 이리 와. 네가 마지막 리틀 시스터야. 네가 마지막이야. Thank you, Mister. Thank you. She should not have. 보안 카메라 상당히 많네. 이거 비밀번호 뭐야? 폰테인 메이람. 어? 샌더 코엔 집이 여기였어? 아, 그 토끼 귀 머리 하나 있잖아요. 압생트. 이거 엄청 독한 거죠, 이거. 나 은신인데 안 보일 걸.
대충 쳐도 잘 되는군요. 약간 초록색이야 압생트가. 그래서 저기 초록색으로 나와요. 집 상당히 좋네. 그럴 줄 알았어. 게임 하루 이틀에 딱 보면 비디오지. 어? 업그레이드네. 뭘 업그레이드 하지? 권총 파괴력 증가. 좀 사자. 해킹해야 되네. 아니야, 자동 해킹 하나 남겨둬야 돼. 여기부터 가자, 여기부터. 이 새끼 어디 있는 거야? 아, 이 자식이 내 피를 또 줄였어. 내 피를 자꾸 줄여. 여기 고양이가 많이 죽어있죠 여기? 고양이 시체가 되게 많아. 어, 불쌍해. 뭐가 있지 여기? 시체를 뭐 왜 보고 있는 거야? 고개 그렇게 없나? 어? 야, 그렇군요. 이브 살 필요 없었네. 네이팜 써줘? 뭐 너무 많아서 다 액체 질소, 전기제.
2층에 있나봐. 아, 2층에 있네. 와, 이거 엄청 많이 쓰는. 이 한 마리 잡는데 25나 써야 돼? 처음 써봤는데. 뭐 한 마리 잡는데 25나 써야 돼. 차라리 액체 질소로 얼린 다음에 때려 잡는 게 훨씬 낫겠다. Until Adam, you can no more domesticate a child than a born monster. Thank you for such a long history for child monster. 녹긴 녹네. 어. 안 녹을 줄 알았는데. 녹긴 녹네요. 이게 여기 왜 물이 차 있냐면 제조 전문가? 아이템을 제조할 때 필요한 재료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일부 다 적어지진 않습니다. 필요 없어. 폰테인은 랩처에서 일종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에게 힘을 주고 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과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또 다른 사기꾼으로 가장했을 뿐이다. 다른 사기꾼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불행한 최후를 맞을까 우려한 것이다. 어차피 나한테 죽겠죠. 나의 렌치에 맞아 죽겠지. 수종 박사의 아파트 조사 완료. 우와, 저 왜 이렇게 쎄? 나 이거 펄인데. 나 풀업이거든. 애들이 엄청 세졌어. 내가 약해진 건가? 자꾸 피를 깎아가지고. 아아, 나 있잖아 이게. 어디다가 쏘는 거냐? 2층에? 야, 이거 아무 뭐야? 어우, 아파. 잠깐만, 다 잡았어. 안 잡아도 돼. 응, 안 잡아도 돼. 이것들이 요고. 어? 아, 죽은 거잖아. 나 설마 했지. 해킹.